3번, 4번, 5번, 그대로 쓰세요. 6번, 7번, 8번, 9번, 10번, 빨리 뒤로 붙어, 빨리 뒤로 붙어. 12번, 12. 선수 이름 스피치 대결. 자, 지금 이기면 먼저 친구만 이기면은 무대권을 나이트 선수와 유한이 선수 만나는 거야. 근데 지면은 들어가면 내 앞한테 준비하고. 우리 친구 몇 학년? 아우 똑같은 사람 있어요. 3학년 1m. 준비. 누가 먼저 할게요? 누가 먼저 할까요? 아, 누가 먼저 하실래요? 네, 계속 이겼습니다. 준비 시작. 강정원 세번 앞을 빼워 노수성 아 탈락. 아쉽게 탈락. 아, 이 세 중에서 탈락. 아쉽습니다. 자, 몇 살이세요? 21살이요. 몇 살? 3학년. 그 마이크 되려면 준비. 째려봐, 한번 째려봐, 형 째려봐. 째려봐. 그래, 준비, 시작! 박병호. 박원창. 강정호. 강기영. 이태근. 박병호. 박병호 탈락! 아, 나 좀 아까 전에 진짜 첫 다르겠다, 아이고. 연세가? 20살이요. 20살! 여기 10살, 딱 10살 차이 나시네. 아, 자기소개 어디서 오셨습니까? 분당. 분당? 그래서 나이가 먹건 어리건 그냥 반말을 무조건 하는 건 맞는 거야. 자, 준비하시고. 똑같은 이름 되면 안 됩니다. 빨리 갈게요. 준비 시작! 한정! 탈락! 탈락! 오! 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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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수께서 이 친구가 잠시 후에 선수 만나겠고요. 김민성! 박원창! 강정호! 김지영! 이태근! 김영민! 유한준! 탈락! 김민성! 박병호! 강정호! 이태근! 유한준! 어도환! 탈락! 자, 갑니다. 1승! 자, 준비 시작! 박병호, 강정환, 수찬, 메네켄, 우윤, 이복은, 강경, 서건창, 탈락! 아, 2승! 마지막 하나 남한 명 남았습니다. 만약 이분이 3승 하시면 뒤에 계신 분들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자, 준비 시작! 박병호, 김민우, 서건창, 김민성, 정수성, 유한준, 나이트, 정선주! 정선주 나왔어! 아, 이렇게 해서 오늘 꼬마 친구와 아 어디가 형 일로 와 뒤에 계신 분들은 그냥 타자부분 유한준 투수 부분 나이트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세요. 다같이 유한준 자 먼저 예 때로즈 프로구나 노곤 이사님께서 손 선수 분야에게 금일봉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나이트 선수 자 유한재 선수에게 우리 수고하신 노곤 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한 선수 먼저 나이트 선수부터 좀 인터뷰를 부탁드릴게요. 혹시 큰 부상은 아닌 거죠? 괜찮으시고 그래서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언제나 뉴욕커의 본토 발음. 아, 오늘은 제가 네, 뭐 영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한번 이제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영어 한국어로 I talk like a New Yorker? 네, 네. Like a New Yorker? I think... 네. California. 아, Californi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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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셨습니다. 네, 질문 좀 드릴게요. 팀이 연패에 계속 빠졌는데 오늘 선발 등판하면서 어떠한 각오로 임했는지. Well, I can't say that it was the same as usual. I mean, when you come in, we've lost a few games. You really want to be that guy who steps up and stops that losing streak. So I'm glad that I got to do that. 여느 경기와는 좀 다른 느낌으로 오늘 경기에 임했고요. 좀 앞에 나서서 연패를 끊는 어떤 그런 선수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그 선수가 되게 되어서 좋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팬들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외국인 선수들은 가족들이 경기장에 오는데 나이트 선수의 가족들은 한 번도 못 봐서 네, 혹시 결혼은 하셨는지? Oh yeah. You're married? Yeah, married. Three boys. Oh. 아, 맞네요. 세 명의 자녀와 결혼하셨다는 게 궁금증 풀리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저기 팬이 나이트 팬이 넘버 어 Very nice. 네. 어 한국에 와서 아 이거 어떻게 질문해야 되나 질문해달라 그랬는데 어. 나이트 클럽을 어, 몇 번이나 가셨는지 아 짜기 짜기 Night, yeah. Not very often. I don't. It's kind of hard for me to go out. I'd rather. I don't really like nightclubs. I like to just go to like a bar and have some drinks there. Like mellow. 굉장히 짧게 질문했는데. 나이트클럽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바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혼자 가. California style. California style bar style.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여름에 오늘 9회까지 체력 투구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Oh, I don't know. Today felt like it was cold compared to how it was last on Sunday. So just the fact that it was probably 5 or 6 degrees cooler today was great. It felt like almost like vacation. 저번 주 일요일에는 매우 더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5도에서 6도 정도 좀 온도가 낮아진 것 같아가지고요. 기분은 좋았고 약간 휴가 온 느낌까지 들었다고. 아 오늘 휴가 온 느낌으로 9회까지 잘 다녔다. 우리 나이트 선수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긍정증 확실히 풀렸습니다고 생각합니다. 아, please, thank you. 자 우리 유한진 선수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어제도 2타점, 오늘도 2타점, 거기 안타 2루타. 어우, 죄송합니다. 부상 때문에 부상이 이제 올라오셨는데, 올라오셔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타격감이 좋으세요? 그 전에는 몸이, 작년 몸이 아니고 대장인 몸이 아닌데, 성적은 작년보다 더 잘 내려고 했던 게 많이 오버가 있어요. 이군 가면서 좀 많이 좀 마음적으로 좀 내려놨던 게 좀 네, 좋은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한진 선수 다시는 부상 없이 올 시즌 끝까지 마무리하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대팀에서 강경호 선수를 예, 고의사고로 내보내고 유한진 선수가 승부를 했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근데 어제 오늘 둘 다 2타점. 어떤 기분으로 타석에 들어섰나요? 제가 감독이라도 그런 작전을 썼을 것 같고요. 혹시 좀 기분 안 좋았는데. 혹시 딱 그 순간, 아, 요것 봐라. 내가 오늘 끝장을 내줄게. 이런 마음을 혹시 안 드셨는지. 조금. 자, 우리 유한진 선수도 사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지금 손이 좀 불편하셔서 괜찮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유한진 선수. 내일 경기에서도 타점, 맹타 날릴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의 클로저 예, 팬 두 분에게 먼저 나이트 선수가 우리 유한재 선수 좋아하겠지? 네, 나이트 선수에게 팬받이 직접 사인을 받으시고요. 네, 기프트 네, 직접 우리 꼬마 친구에게 선물 한번 보내주시고 잠깐만요. 알았어. 자, 우리 가운데 우리 듣고 기념 촬영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승리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조심하시고요. 내일도 승리와 승리로 함께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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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유한준 선수 부상해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오늘 행복하게 잘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유한준 화이팅!